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맹점주가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정리해봤는데요. 가맹점주는 본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임대료와 최저임금의 인상, 그리고 본사에 대한 로열티 지급 등 고민거리가 산적해 있습니다. 물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매출이 높아지면 함께 이익이 높아져 외부적으로는 동반 상생하는 관계에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서로의 대립된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 또한 자기의 권리를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맹본부의 선택과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그리고 상권 분석, 그리고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점주 협의의 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맹본부를 선택하시려면 선택하려는 가맹본부가 재정이 튼튼하고 업력이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아이템의 진입장벽이 높은지, 안정적인 상품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점주와의 분쟁은 없는지 등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점주와의 분쟁은 인근 가맹점에 방문하시거나 정보공개서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 물류 마진 등에 따라서 매출에서 식자재가 차지하는 비율, 수익 구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요. 보통 식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에서 35%가 적정합니다. 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입하는 제품의 비율만이 아니라 직접 사입하는 부자재에 대한 비중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또 유사 동종 가맹본부들의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통해서 창업비용과 면적당 평균 매출, 그리고 광고 판촉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가맹점 수는 얼마나 많은지, 폐점 비율은 어떤지, 또 본부가 지원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시길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의 가맹본부는 90%는 영세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맹점이 30개도 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시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맹본부를 선택하셨다면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 그리고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그리고 예상 매출액 산정서 4종을 챙기셔야 됩니다. 또 이런 예상 수익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업 설명 자료나 PPT 등을 보관하셔야 되고요. 미팅 과정은 필히 녹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영업팀장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직원으로 있을 수 있지만 분쟁이 생겼을 당시에는 이미 퇴사하고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미팅 과정에 녹음이 필요합니다. 또 초기 가맹금, 뭐 보증금이나 가입비, 교육비는 본사에 입금하시면 안 되고요.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셔야 됩니다. 또 가맹계약서 상에 부당이 과도한 위약금과 위약벌 조항이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해당 조항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는지 명확히 설명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또 신생 가맹본부는 가입비나 교육비 등을 면제해주는 곳이 많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상권 분석인데요. 실제 상권 분석이 가맹점 매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제공하는 자료만 덜컥 믿으시면 안 되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KB 상권 분석 시스템,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점포 예정지 인근의 동종 업조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이용 고객 현황이 어떠신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주변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서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시설 인수 여부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프랜차이즈는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임차인의 1년치 순수익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책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기존 가맹점주라면 기존 가맹점주의 매장을 인수하시는 경우라면 포스기를 통해서 1년치 매출을 확인하시고 가맹금을 지급할지 여부 또는 그 금액을 절충하셔야 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할 때 1년으로 하는 게 좋을지 5년 등 장기로 하는 게 좋을지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1년 내 폐점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통계에 비춰봤을 때 최초 계약은 1년으로 하셔서 추후 폐점하게 될 경우에도 보증금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뭐 1년이 지나도 대부분은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실 건 없습니다. 혹여나 매년 차임을 높게 올리는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한 2-3개월 전에 운영 상황에 맞춰서 계약 기간을 늘리는 재계약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가맹 계약의 갱신인데요. 가맹점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간 계약을 갱신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사에 부당한 처사가 있더라도 초기 투자 자본 회수를 위해서 부득이 가맹 계약을 갱신해야 된다면 계약 기간 중 로열티나 상품 대금 등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가맹 계약은 임대차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가맹점주 협의인데요. 가맹점주들끼리 정보 교류의 장인 가맹점주 협의회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와 협의회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본사가 이에 응할 의무가 발생되는 개정법이 통과된다면 그 지위는 더욱 탄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설명드릴 내용은 거래상 진위 남용, 즉 가맹점주 협의회 구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은 피자 애당 사례인데요. 네, 주식회사 애당은 2015년 3월경 피자 애당 가맹점주 협의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하고 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의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발했던 일부 계약 미준수 등을 내세워서 가맹 계약을 종료시켰는데요. 1차적으로 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했던 가맹점을 관리 매장으로 편입한 후 집중적인 매장 점검 실시라는 불이익을, 2차적으로는 매장 점검을 통해 계약 미준수라는 이유로 거래 단절이라는 불이익을 준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과 가입 그리고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라고 봤고요. 과징금 5억 원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제인 가맹점주가 알아두면 좋은 것에 대한 키포인트는요. 유사 동종 가맹본부들의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비교 분석하셔서 가맹본부를 선택하고 조건에 협상하시도록 하는 거, 그리고 상권 분석은 본사가 제공하는 자료만 믿을 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KB상권시스템 또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을 통해서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 조건의 적정성을 분석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네, 꼭 좋은 본부와 임대인을 만나서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